한화 이글스가 지난 넥센과의 주말 3연전에서 1승 2패를 기록했지만 6점 차를 뒤집는 역전승으로 만원 관중의 응원에 보답했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치러진 넥센과의 주말 3연전 1, 2차전에서 송은범과 배영수를 선발로 내세웠지만 아쉽게 패하며 연패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17일 경기에서는 9회 말 김경원의 동점 홈런을 비롯해 13개의 안타를 몰아쳤고 연장 10회 말 강경하게 끝내기 밀어내기 볼넷으로 6점 차를 뒤집는 7대6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한편 한화 이글스는 오는 19일부터 SK와의 주중 원정 3연전, 22일부터는 KT와의 주말 3연전을 치릅니다.